밑바닥 생활부터, 예,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견뎌냈던 어떤 청년들이, 예, 진짜 대한민국 정상의 자리에 서겠다,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어떤 욕망을 갖고 그곳을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가는, 그러면서 이 주인공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어떤 선택을,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될지 그거를 계속 추리해가면서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네, 뭐 메이저리그, 우리나라 재벌을 배경으로 계속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너리거들, 우리 이 세 주인공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뚫고 달려나가게 될지, 그것들을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걸 저는 그 시청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계속 본인들이, 시청자들이 주인공이 돼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걸 궁금하게, 예, 계속 만들어내는 게 저의 연출 의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야. 처음에 대본을 읽고 나서 앞서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청자들도 분명히 추리를 해야겠지만 배우들도 추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었고,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감독님한테 막 여쭤보고 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작품이었습니다. 배우도 이 대본을 읽자마자 계속해서 다음이 궁금해지는? 네, 그랬죠. 왜냐면 이 첫 장면이 굉장히 강렬한데, 여러분들도 보시고서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유발시킬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추리를 했어야 되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금수저 역을 맡았는데 제가 흑수저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금수저랑은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오면서 살다 보다가 대본을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당연히 흑수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본을 봤는데 알고 보니 제가 금수저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던 기억도 있고, 근데 그 생각을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흑수저로 생각하고서, 네, 우리는 금수저랑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도 있고, 대본 자체가 뭔가 막힘없이 되게 술술 읽히는 사실 대본들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저희 대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번을 봐도 막히는 부분 없이 이렇게 잘 읽어 내려갈 수 있었고,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자리가 처음이어서 엄청 긴장이 되고, 제가 길게 호흡하고 했던 게 거의 처음이라서 긴장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존중이랑 배려를 좀 많이 해주시는 분이어서 또 정말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 두 배우분도 너무 좋은 분들이랑 제가 촬영할 수 있어서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타이틀 그대로 사인자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달고 살아가는 인물이고요. 굉장히 좀 집요하고 굉장히 계획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품이 있다 느껴질 정도의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는 인물이고, 이 친구의 어떤 욕망이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서 이제 강인하라는 인물을 만나서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조금 포커페이스를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본인 안으로 스스로 많이 가져가는 캐릭터인데,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적었어요.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어가지고, 우리 감독님이 굉장히 또 섬세하십니다. 엄청 섬세하시고, 되게 배우에 대한 어떤 보여주시는 표현들을 굉장히 앵글로서 잘 잡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되게 디테일한 표정들이나 어떤 손동작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캐치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했던 캐릭터들이 사실 입체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캐릭터는 좀 많이 섬세하고, 확실히 연출이 많이 필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감독님께서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감독님께서, 네. 네,
되게 포커페이스를 하는 캐릭터라서 사실 아까 재욱 씨 얘기했다시피 네,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래서 어떤 다른 섬세한 다른 액션들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호흡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거 가지고 제일 얘기를 많이 초반에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재욱 씨가 일단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서 네, 포커패스를 해도 매력이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욱 씨가 이 작품에서 또 다르게 보여줄 수 있었던 어떤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주인공들 다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냥 저희 현장 자체가 네. 약간 현실이 조금 약간 비현실적인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저도 계속 모니터로 화면을 보면서 촬영하면서 내내 아 정말 우리 주인공들 너무 멋있고 예쁘고 네,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강인하라는 친구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생각이 없어 보이고 천진난만하다 이런 인상들을 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이면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사실 역할이어서 굉장히 작업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캐릭터였고요. 또 태모랑 작업하면서 이제 이재욱 배우랑 작업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그 제 또래 이제 배우분들이랑 작업했던 경험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간 어떨까 기대하고 약간 걱정도 됐었는데 너무 무색하게 잘 이끌어져가지고 네, 저는 잘 이끌려 다녔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인을 기르는 개처럼 이제 이런 게 평상시에도 약간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리드를 엄청 잘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충성심 넘치는 이 한타오라는 캐릭터 덕분에 현장에서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기분이 예를 들어서 좀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 이쁨 받고 싶고 귀엽게 해가지고 텐션도 올려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좀 잘 투영된 것 같아요. 그 캐릭터들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맡았던 이 캐릭터가 현장에서도 그냥 그대로 혼혈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있던 걸로 드라마 현장에서 단점은 너무 많이 부서서 이게 좀 힘들었습니다. NG가 좀 많이 났어요. 서로 이제 눈만 보면은 웃어버리니까 그게 약간 아쉽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극이랑 그 시간을 잘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약속했던 대본을 두고 그냥 집중해서 잘 따라가자는 저의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게 다행히 많은 도움들 덕분에 잘 이루어졌던 것 같고 사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제 악역을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뭐 또 좋아해 주시고 해주셨지만은 이번에는 또 그래도 또 선역이거든요. 선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또 좋았어요. 지금 갑자기 선언 미소를 갑자기 보여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미소들을 항상 감추고 약간 촬영을 했었더라면 이번에는 그래서 되게 정말 친구랑 하는 것처럼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명확하게 뭘 이걸 위해서 준비했어요 보다는 그냥 그 나이에 맞게 뭔가 밝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내려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어떤 케미가 영상에 그대로 묻어나왔을 거라고 믿어요. 심지 않고요. 워낙 이제 우리 이제 혜만 역할 같은 호수주님까지 정말 재밌게 현장에서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어떤 케미가 어떻게 보여질까, 어떤 게 좋았나 이를 말하기보다 매번 촬영한다는 게 좀 행복했고요. 이 형이 말한 것처럼 어릴 때의 모습을 좀 많이 끌어들고 싶다
끌어내려고 노력했다라고 했는데 저 또한 좀 동심소로 돌아가서 촬영한 듯한 느낌을 몇 번이나 받았었고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제작단필 현장에서 이준영 씨가 이지욱 씨를 바라보는 얼굴에 이 시선이 너무 애정이 담겨서 전 좀 부담스럽다고 지금 너무 바라보는데 아니 그렇다면 두 분 이렇게 얼굴을 살짝 맞대고 예, 서로의 눈을 한번 지그시 바라봐 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싫은가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또 저의 친한 모습 제가 맡은 나혜원이라는 캐릭터는 어두운 환경에서 이제 자랐지만 좀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좀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혜원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대학생 시절에 이제 혜원이와 5년 뒤에 혜원이의 이제 목소리 톤의 차이를 좀 주고자 했고 그리고 이제 혜원이의 심리 변화나 감정 변화에 따라서 외적인 스타일링 같은 부분들도 감독님과 좀 많이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저는 좋았던 게 네, 지금 야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이용하겠다는 어떤 되게 끌어오르는 그런 욕망을 가진 인물이고 되게 똑똑한 인물이에요. 네, 인물인데 사실 어디까지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스포를 위해서요? 네. 그 매력이 막 넘치는 또 그런 여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예, 이야기에서 본인의 매력으로 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좀 밟아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똑부러지고 털털하고 또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약간 좀 네, 그래서 이게 다양한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뭐 나중에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갈 거라는 걸 숨길 수도 있어야 되고 좀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려운 역할을 과연 좀 잘 소화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수주 씨 자체와 되게 이 캐릭터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씩 더 더해가지고 했더니 그게 캐릭터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부끄럽고요. 아 많이 부끄러우신가요? 네. 아니 근데 그만큼 또 본인의 매력을 발산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엄청 부끄럽고 감독님이 현장에서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홍수주 씨의 매력이 이런 거군요. 신선한 매력이 있으시네요. 혹시 세 분 그거 아시죠? 팬들이 벌써 애칭을 정해주셨습니다. 준영 씨 뭔지 아세요? 저희가 굉장히 저희도 지금 그 애칭을 익숙하게 하려고 네. 저희들끼리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뭐죠? 로로즈.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벌써 로로즈라는 애칭을 정해주셨는데 근데 준영 씨랑 재욱 씨랑 사실 원래 성격이 워낙 활발하고 좋아가지고 현장에서 즐겁게 잘 어울리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든든하시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 그렇죠. 네. 굉장히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뭔가 날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연기할 때도 뭔가 순간순간 올라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 호흡을 받는 입장에서 되게 약간 설레고 좋았어요. 와 이거지. 아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내일 모레 연기하는 이제 웨어로드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두 분께서는 현장감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얼마 전에 배운 말이 하나가 있는데 혐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혐오하는 관계성 욕망과 어떤 이 관계성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성장하는 얘기고 우리가 흔히들 느끼는 감정들을 좀 부각시켜서 보여드렸다라고 말을 좀 정의하고 싶고 셋이 계속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속 선택의 길을 놓이게 되고 이 선택 때문에 계속해서 달라지는 이 환경들을 통해서 또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로얄 로더 배경이 좀 화려하고 네. 재벌가와 정치권과 좀 큰 무대에서 뛰는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잠깐 존재감만으로도 네. 본인이라는 거를 시청자분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그 지금 강호그룹의 수장을 맡고 계신 그 최진호 그 배우님과 김호정 배우님 그 두 분이 지금 그 네. 정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그걸 노리고 있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 또 이분들의 그 스승이셨지만 또 그 강호그룹을 또 누리고 있는 그 고창석 배우님도 출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인자의 아들인 태호의 정말 그 늘 태호에게 위협이 되는 네,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던 최병모 배우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최희진 네, 최희진 네, 강희주 역할 강희주 역할 네. 아, 네. 캐릭터랑 너무 이렇게 맞춰가지고 예, 그래서 희주 때문에 또 벌어지는 일들 희주의 어떤 직진 같은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도 있고 최희진 배우 그리고 재벌가의 그 당당한 아들들 예, 한상진 배우님과 그 다음에 이재훈 배우님이 계속 굳건히 또 자리를 또 지키고 있어서 굉장히 팽팽한 그런 경쟁들과 머리 두뇌 싸움이 계속 벌어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주얼도 시청자분들을 많이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보시기만 해도 저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이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게 CG랑 미술을 좀 많이 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잠깐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강호그룹이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 건물들이나 네, 대한민국 제일 높은 건물과 그 다음에 그들이 생활하는 어떤 공간들 그 비선제라는 어떤 대형 엄청나게 큰 한옥집에 살고 있는 그 재벌가 가문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꽤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정말 뭐 회장님 사무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대단한 자리길래 예, 거길 가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보시기만 해도 설득이 되도록 저희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십시오. 네, 스토리가 워낙에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시청 포인트는 약간 인물들의 감정선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좀 뭔가 미묘하게 서로 간의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봐주시면 좀 더 색다르게 재밌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수정 씨가 이거 너무 막중한 임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롤러버라는 작품이 보셨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정상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야기들을 다룬 소재의 드라마들이 보통 이렇게 젊은 배우들이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또한 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고요. 감독님 비주얼은 굉장히 잘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되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희뿐만 아니라 선배님들도 워낙 연기가 다 쟁쟁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어떤 이런 모두가 섞이는 티키타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서 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재미있게 작업을 했고 그 재미를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걸 어떻게든 놓치지 않고 프레임 안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하나하나 다 느끼실 수 있게 열심히 재미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같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저희 이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어떻게 보여줄지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수지 씨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잘하셨어요.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승현 씨? 저희 작품 작업하면서 거의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약간 같이 만든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은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작품이었어서 저희가 잘 이렇게 이쁘게 만든 선물을 기분 좋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28일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혹시? 네, 앞서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고요.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만들어간 작품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좀 시청자분들께 그대로 느껴졌으면 좋겠고 감독님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쟁쟁한 신들과 파워풀한 신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재미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